생명 주신 그 부르심 중에 부르신다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주 앞에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신령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서로 찬양함을 통하여서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보석보다
Thank you.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드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거룩히 살아가 인과 거룩히 살아간 인과 주 영원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모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시간입니다. 눈부신의 땅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가르네 나 없네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나의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나를 지키네
나의 삶이 이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삶에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가 살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면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진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어 이제는 그를 위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게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복음을 알리고 널리 전파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 영접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진정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접함을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주신 주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나도 마음을 주님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릿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아가오니 지금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께로만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놀랍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예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세요.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넉넉히 이기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의 염려와 소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을 이미 아시오니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희 미디어 팀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라 조금 이 PPT에는 버벅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걱정이 돼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본문이 탁 하면 탁 나와야 되는데 나올까 안 나올까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이게 잘 안 돼도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유하실 때 농부라는 이름으로 비유하실 때가 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많이 농사를 지었던 품목이 이 포도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로,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그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오늘 비유를 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아요. 우리야 뭐 가지가 되든 뭐 손톱이 되든 어떤 것에 비유해도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유를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와 같이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신다면 그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농작물이나 이런 거 혹시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나무나 아니면 뭐 꽃이나 없으세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겠죠. 네. 저는 그거를 키울 때마다 저희 집에도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사실 농부는 저희 아내가 거의 농부예요. 제가 그 농부 역할을 자처하면 저거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농부에게도 제 손이 잘 안 돼서 뭔가 잘 못 길러서 죽일 수는 있지만 제가 농부라고 했을 때도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내가 길고 있는 그것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농부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 만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라는 것인 거죠. 그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쪽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는 것 자체가 하나의 소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식을 낳았을 때에는 그 자식에게 대한 또 다른 기대와 또 다른 소원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소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 다음에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가지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바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붙어있다고 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성한 잎이 사방으로 뻗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주인으로 하여금 그 그늘에서 쉬게 하는 그런 가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송이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과실을 거두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서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실을 더 많이 맺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더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플레이오나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mor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히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많이 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much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는 조금 적게가 아니라 많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역시 동일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많은 과실을 맺기 원하는 것은 바로 농부의 심정이라는 것을 또한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농사만 지어놓고 반타작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부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기초적인 그 신앙 고백에 절대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 각 사람은 풍성한 소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할 만한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에게 가지가 붙어있다면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과실을 맺어야 하는 것일까? 그건 이제 궁금하겠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과실은 무엇일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과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과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만 그냥 꼭대로 그냥 본다면 아,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와 그 성품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보면 전도의 열매를 과실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과실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 위해 헌금하는 것도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숙한 인격,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불러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야기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열매, 즉 과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일컬어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일컬어서 열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를 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과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과실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무엇을 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면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이 안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나는 진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를 고민하면서 이 본문들을 설교를 준비하게 됐었어요. 내가 닮은 것이 많다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텐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한 돌이켜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꿰뚫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격과 삶을 보고 너 예수님 많이 닮았구나 정말 과실을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구나 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또한 그렇지 못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또한 아파하실까요? 예수를 신자 믿어도 자식들 눈에는 전혀 달라질 것이 보이지 않는 부모나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부부끼리 서로 쳐다볼 때에는 존중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관계라든지 이웃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은 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뭐 너나 나나 똑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변화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대하는 그 농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 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냥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은 열매 가운데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말들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에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걸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해마다 포도농사를 위해서 그 하는 농부들은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포도나무나 사과농사나 이런 거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 혹시 국화 안 키워보셨어요? 그래요? 전 중학교 때 국화를 꼭 1인당 하나씩 키우게 해서 열심히 키웠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지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가지치기예요. 가지를 잘라주어야 해요.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들어보고 살펴본 다음에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가지도 다 추려내요. 심지어 조금 나와있는 그 순을 보고도 그 어떤 순은 떼버립니다. 이것이 사실 대단한 수준과 높은 기술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어떤 것을 잘라야 할지, 어떤 수를 없애야 되는지, 자를 때는 어떤 각도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농부들은 다 알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죽은 가지를 잘라야 할까요? 그대로 두면 그 죽은 가지에 병균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한 나무도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들의 순을 다 떼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나중에는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자양분까지 다 그 가지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다 잘라내고 떼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전지하는 것을 하시는데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을 열매를 맺는 자는 열매를 찾아 물을 열매를 맺는 자는 열매를 찾아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거해 버리시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죽은 가지나 전혀 소망이 없는 가지를 완전히 잘라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죽은 가지입니까? 누구를 놓고 죽은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죽은 가지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잘라버리셨듯이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는 잘라버릴 수 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보이는 가지는 또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바로 그런 가지라고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구원받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 인격과 그 삶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다음 것들을 찾아볼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돈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욕심에 머리끝까지 차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좋은데도 그 가운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열매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찌감치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써 전지하신다라고 또한 그렇게 포건처럼 뭔가 이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다 자르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죽은 가지가 누구고 열매 맺는 가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 가지들을 제하려버리는 그 행동도 무엇이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꼭 제거해버신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그
그 열매맺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이냐면 그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나뭇가지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과실을 안 맺는 나뭇가지에 더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실을 맺는 가지가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과실을 맺는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라고 또한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실을 맺는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내가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바로 그 뒤에 있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여주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지가 깨끗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과 그 말을 믿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 안에 깨끗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도 그 하나의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죽은 가지로 하나님은 절대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깨끗해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다 라고 우리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우리를 깨끗하게 더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깨끗해지는 과정이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어느 때나 늘 교훈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도 하시며 또한 어떤 때는 잘못한 것을 수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어떤 때에는 내가 깨닫지 못한 그 비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죠.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듣고 또한 보는 그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귀하게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또 징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깝게도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매를 안 맞고 잘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사실 잘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매를 자주 맞는 자식이 잘 되는 일이 많아요. 성격이 고약하고 고집스러워서 매를 많이 맞는 아이들은 큰일을 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분고분하게 부모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할지를 모르겠지만 또한 그에게 매를 대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서 잘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매 맞는 것에 익숙해져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매를 때리는 것에 익숙해져라는 것 때려야 될 때만 때려야죠. 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은 경력들이 보통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죠.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그 안에 고난이라는 것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 징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참 그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실 매를 들어서 때리기 시작하시면 무서워요. 자식을 키울 때는 부모가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들고 와서 때리는 부모는 사실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았다가 때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 혹시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잘하겠다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육신의 부모한테도 그렇게 맞았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그러한 경험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침에 잘못하신 것을 가지고 점심에 때리거나 점심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저녁에 때리시는 그러한 징계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시고 책망하면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에서 정말 벗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매를 한 번씩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리는 자 그리고 또 그것을 징계하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도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징계를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받고 잘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징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공격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을 담는 그 열매들을 맺을 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보면서 한 번도 징계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주님 믿으니까 나 너무 행복한데 나 한 번도 고생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오직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으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신다면 할 말은 참 없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참 많은데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의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은 가지들 즉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치료내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내가 이렇게 징계받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또한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 징계는 우리에게 오는 그 징계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또한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분 앞에 간다면 그 징계와 책망은 우리에게 아플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니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과실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과실을 맺으라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15장 말씀을 전부 읽어봐도 너는 과실을 많이 맺어라 라는 명령으로 기록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실은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라고 절로 맺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
나무에 붙어있지 않냐 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가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죠.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일은 누가 하느냐? 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가지에게 충분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나무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그것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과실을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실을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 보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거듭 거하라라는 명령으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보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 말씀이 한 10번 정도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4절 말씀인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이 말씀을 거꾸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내가 예수님과 구원자와 구원받은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그 형성한 것으로 또한 나의 구원자로서의 그 관계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좋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태어나서 혼육상 그 집에 뭐 자식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 식구처럼 노력을 하고 살려고 계속해야지 호적만 가지고는 그 관계 가운데 유지되는 것도 더 얻는 것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가지의 끝까지 붙어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계속 그분 앞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붙어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돌째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삶이다. 이러한 삶은 주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삶이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모셔놓고 세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은 있지만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지는 않는 것이죠. 한참 동안 이 꼴찌에다가 가끔 생각나면 예수님 계시죠? 아직 계시죠? 아직 떠나지 않으셨죠?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말 그대로 가지가 나무에 딱 하고 붙어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서 내 말 그리고 구하라는 그 두 가지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5절 말씀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서도 마땅히 그런 말로 이야기를 앞에 주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화하기 위해서는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주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서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한다는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외워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입술을 담고 지내라고 또한 이야기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는 풍성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붙여놓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앞에 거해야 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기도예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하게 될 때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또한 말문이라는 게 열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에만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관계를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에 접근침대인 상태로 오늘 하루도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는 핸드폰에 있는 키 말씀들이 여러분들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책에 어플도 없어도 데이터만 있으면 인터넷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삶과 기도하는 삶이 언제나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되지 기도하자 난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는데 1년 전에 내 삶과 1년 후에 내 삶이 똑같다면 진짜 내가 예수님에게 접근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내 성격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도 깎인 것이 없다면 다시 주님 앞에 가야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풍성한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풍성한 삶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게 시작하면 주님의 능력들을 계속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도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 하루 종일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에 있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 다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망원경을 옆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망원경을 다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천상의 것들을 보다 더 천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다. 근데 날마다 밤낮 없이 그 연구에만 몰두해오는 그 과학자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말씀과 기도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기울여 그 하루를 그 시간에 떼어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것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해받는 그 삶 가운데서 그것들의 핑계를 대고 살아갈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했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 둘의 핑계거리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이기시고 또한 그것을 없애시고 우리의 상황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마귀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만 가면 될 뿐이지 그것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못했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나의 교만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대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데드로스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난제들이 주님의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실을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발걸음을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앞에 너는 참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름 부를 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그 과실을 주렁주렁 맺었으면 좋겠다. 그곳에만 온다면 내가 해줄 것이다. 썩어 문드러진 모든 가지들은 제하여 버릴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영양분이 부족하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가지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자. 그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자.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와주시고 Born Again 아까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사가 이래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를 붙어 있다는 것 자체도 가지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전 것을 지나고 우리는 새롭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물질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릴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채워주신 것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여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먹고 그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그 직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모임 후가 아니라 이제 저기서 주호법 제조가 끝나 하나씩 받기 시작하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마 카톡방을 따로 드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대상자 드리시고 네, 일단 봅시다. 그래서 대상자 분들이니까 지금 사실 인원이 그렇게 같이 회의를 할 만한 인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다 가지 마세요. 우리 카톡방에 들어있는 분들은 다 가지 마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이제 다음 세대 주일, 어린이 주일이지만 다음 세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 다음 세대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 이 다음 세대 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시간들이 있을 거니까 아마 다음 세대 담당이신 박성희 목사님께서 그 관련된 것들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노스 찬양대의 대원과 또한 네임스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는 오늘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좀 써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를 좀 지켜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보도나무에 붙어 있읍시다. 네, 그렇게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고, 옆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